확실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항공기입니다. 그 항공기와 교신을 통해서 현장을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책임이 당연히 지휘부에 있는 거죠. 근데 CN-235기가 간지도 모릅니다. 왜 모르시는지 아십니까? B-703기는 진도 VATS 교신을 하는 거 듣고 자의적 판단, 자기가 급하다 판단해서 혼자 간 겁니다. 그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일 먼저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? 그 제가 뭐 그 당시에 어떤 세세한 상황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분명한 거는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제일 중점을 뒀던 게 항공팀을 활용을 해가지고 항공 그 구조를 계속 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전체적으로 그때 24대였나요? 이렇게 그걸 가지고 연안부터 그 항공기는 좀 이렇게 그 원거리까지 항해할 비행을 할 수 있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서로 결합시켜서 구조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그런 추세였지.